안녕하세요. 금일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버팩토리의 에어팟 철가루 스티커입니다. 에어팟 철가루 스티커는 이 두 종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은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연은 붙이는 관계로 은회색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제품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품인 철가루 스티커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철가루 스티커를 가장 잘 붙일 수 있는 이렇게 가이드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알코올 솜으로 그 에어팟에 있는 유분을 닦아준 후에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 게 가장 최적의 스티커가 잘 붙는 적합한 요소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철가루 스티커를 붙이는 시연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철가루 스티커에 붙는 이 가이드 필름을 이렇게 필름에서 떼준 후에 여기 보시면 철가루 스티커가 이제 보이시는데 요 위쪽부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 라인을 잘 맞추셔갖고 붙이신 후에 바로 가이드 필름을 떼면 이렇게 스티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스티커를 바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위치를 맞추신 후에 쭉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눌러주신 후에 를 제거해 주시고요. 혹시 핀셋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핀셋으로 이 스티커 부분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 가이드 필름을 쓰셔서 바로 붙이신 후에 필름을 바로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도 바로 라인을 보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필름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이상으로 네버팩토리의 에어팟 철가루 스티커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